네, 이번에는 17번째 마디부터 24번째 마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계속 슬랩과 플럭의 패턴이 나오게 되죠. 자, 초보면 슬랩, 뮤트, 플럭, 슬랩, 슬랩, 뮤트. 그 다음에 슬랩 치면서 3, 5 쳐주고, 여기서 0, 3, 0, 5를 계속 슬랩, 해머링, 슬랩, 해머링을 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8번 마디로 가서 여기서도 슬랩, 해머링을 쳐주시는 거고, 여기서 쉼표가 있는데 뮤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되는 뮤트를 쳐주시면 되겠죠. 하고서 플럭으로 3번을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17번부터 해보면 쿵, 으따, 으따. 18번 0, 3, 뮤트 때리고 뮤트, 뮤트, 향후 0, 3, 0 하고서 5번 프렛에 새끼손가락으로 이 밑에 1, 2번 줄을 하모닉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면은 다시요. 이런 식으로입니다. 자, 그다음 19번 마디를 보게 되면 슬랩, 뮤트, 플럭, 그다음에 슬랩, 슬랩 하고서 슬랩, 해머링, 그다음에 0, 3, 3, 5, 0, 3, 0. 그다음에 20번 마디 가면은 이 타격기가 나와요. 뚱, 따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연결해서 치려면 19번 마디를 자세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잘 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0, 3, 0,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 3, 0을 치는 게 아니라, 0을 치고, 왼손이 3을 쳤죠. 해머링으로.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써 있지 않은데 슬라이드를 써 주시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0, 3, 0. 그러니까 여기서 풀링을 해 주는데 가면서 하는 거야. 가면서 이 소리가 가면서 나게. 그러면서 여기를 맞고 탁 쳐주고. 레프트, 띵, 레프트, 라이트. 자, 저는 어떻게 치냐면 여기를 쳐요. 그래서 하, 따, 다, 응, 따, 따, 응, 따, 따, 뚱, 따, 따, 뚱. 다시요. 뚱, 따, 깡, 따, 깡, 깡.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왼손 해서 뚱 따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를 뭐 자유롭게 뭐 하셔도 돼요. 뭐 박자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거 뭐 허세죠, 허세. 그래서 19번 프렛이 훨씬, 19번 마디가 훨씬 중요합니다. 슬랩 쳐주고 3번 친 다음에 가면서 버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땄다, 땄다. 그 다음 21번. 5번, 6번 마디랑 똑같은 연습이죠? 21, 22 마디. 23번 마디, 24번 마디까지. 네, 이거는 뭐 앞에 나와 있는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것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